환자 4명이 사망한 고흥종합병원 화재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360도에서 소방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남해안권 지자체 9곳 시장 군수가 목표대학교 의대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청과 인접한 대학 부지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순천에서는 10년 만에 당정협의회가 부활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 거처 장소를 놓고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목포시민 4명 가운데 3명은 세월호를 목포에 두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전남 의대 유치를 두고 서북권과 동북권 사이에 갈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가 목포대학교에 의대를 유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서남해안권 9개 지자체 시장 군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서남권 주민들의 바람이었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협의회는 최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서남해양권 행정협의회 시장 군수 일동은 정부의 국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설립을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행정협의회는 목포시의 의과대학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축구장 8개 규모의 부지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부지가 전남 도청과 인접해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경제성도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부 용역조사 결과 목포대학의 부속병원이 들어설 경우 투자 대비 1.7배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포대학교 의과 유치를 30년간 준비해왔고 이런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당위적 필요성이 서남권적이 대단히 우려 취약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포대학교 설립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보건복지부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3억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 용역이 어느 지역의 용역보다는 아주 타당성 있는 걸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현수막 홍보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 30년 만에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회가 10년여 만에 진행됐습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그리고 전남권 의대 유치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순천 지역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의대 유치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지역과 정치권이 한뜻으로 움직여야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와 순천시는 10년여 만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사업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전남권 의대 유치가 가능하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정말 한낱없이 있게 또 고생을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우리 순천시를 모델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우리 순천의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소등자의 국회의원님과 한 팀이 되어서
유천천 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 10년 만에 두 번째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순천시. 이 자리에서는 3년 후 치러질 박람회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2013년 당시 박람회가 순천만 생태 중심이었다면 2023년 박람회는 정원의 도시 확산을 목표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을 가꾸고 정원 산업을 키우며 일자리 창출과 도시 재생까지 이어지는 경제 구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별법 제정되면 아마 이 국제정원 박람회가 국가적 협상과 정부 지원위원회 구성으로 박람회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박람회 직간접 SOC 그리고 연관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원의 사회적 가치가 급부상한 만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도시재생과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남은 게 우리 순천시에서 주력하고 계시는 2023 국제정원 박람회. 큰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민들께 해법을 드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시민들께서 우리 순천시 그리고 우리 순천 지역을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를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목표로 10년 만에 부활한 순천시 당정협의회.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과 시의원까지 정치권이 합심한 가운데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7월 10일 발생한 윤호 21병원 화재 이후 고흥군과 소방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재 취약 시설들을 집중 점검하고 나선 건데요. 김신혜 기자가 소방 안전 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먼저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만큼 대표 화재 취약시설로 손꼽힙니다. 4층 규모의 한 요양시설 점검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 시설로 꼽히지만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점검 결과 몇 가지 지적 권고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비상통로에 쓰레기 수거함이 놓여 있어 대피 시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건물 일부 벽면 마감재가 불길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자재로 이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주방에서는 가스 누출 경보기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가스 레인지 쪽에 조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는 지금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 지금 보일러 순간온수기죠. 네, 순간온수기하고 가스 밥솥인데 이쪽 부분이 좀 가스 누출이 되면 감지가 저쪽 하나 가지고 힘들 것 같아서 저 하나를 더 설치해 주십사 하고. 어르신과 직원 100여 명이 머물고 그중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환자도 40여 명이 있는 만큼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다른 시설들에서도 지적사항이 수두룩했습니다. 나흘 동안 점검한 11개 요양시설 중 3곳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비상구 장애물건 적치, 주방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소화기 유통기한 초과 등이었습니다. 윤호 21병원 화재로 4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안전에는 취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제 소방서에서 점검 결과가 통보되면은 그걸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완료하고 행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그 소방서와 협조해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농어촌 민박도 화재 취약 시설 중 한 곳이죠. 대부분 노후된 시설인데다 밤에 불이 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 가까이 된 민박. 객실 어느 곳에서도 비상 조명 등을 찾아볼 수 없고 피난 유도 등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있지만 불이 나면 경보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2010년 거니까 10년도 됐고 여기가 지금 배터리가
안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나흘 동안 점검한 27곳 중 1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피난 방화시설 관리 미흡과 소화기 충전량 불량, 단독경보기 감지기 미작동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농어촌 민박도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고흥군은 점검을 마치는 대로 민박에서 부적합 사항을 조치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소방점검이 단순 점검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조치와 지자체 소방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장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세월호 거치 장소로 목포 고화도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목포 시민 4명 가운데 3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째 되는 봄날, 차디찬 진도 맹골수로에 갇혀있던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마침내 목포 신항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항구에 방치된 세월호. 더 이상 훼손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목포신항과 가장 가까운 고화도가 선체를 거치할 최적의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그 선조위가 이제 그 목포를 이제 유력 후보지로 이제 제안을 했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니 선체 거치에 대해서 결정이 유보됐는데 네. 가족들도 72.4%가 목포에 거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의견을 주셨고요. 목포시는 곧바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고화도 거치에 대해 찬반을 묻는 질문엔 찬성하는 의견만 74%에 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적극 찬성이 33%, 찬성 41%, 반대와 적극 반대는 각각 17%와 9%를 차지했습니다. 선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선체 거치에 찬성하는 쪽은 안전교육장 형태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론 재난을 상기시키는 부정적 인식이 가장 많았고 세월호와 관련 없는 지역, 부족한 재정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체 거치 과정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으론 안전교육체험과 추모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목포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고 거치 장소로 목포가 확정되면 선체를 복원해 물에 띄우는 형태로 전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 선체 원형을 복원하여 물 위에 띄우는 형태로 전시하고 선체 일부는 방문객들이 들어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안전에 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설문조사는 15일부터 22일까지 목포 시민 23만 명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13,092명이 참여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율은 9대 1, 20대에서 70대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했고 일반 시민과 기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거치 장소에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갇힌 국민 생명 안전 기억관과 각종 체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국내 유일 소재 전문 과학관 유치를 기대했던 광양시가 아쉽게 최종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1일 국내 10번째 국립과학관을 강원 원주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광양시는 강원 원주시, 울산 남구와 함께 최종 후보지에 올라 각축전을 벌여왔는데요. 광양시는 다음 선정에서는 반드시 소재전문과학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8.15km 바다 위에 태극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완도 해경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해경 구조대원과 민간 구조대원 등 32명이 참여해 8.15km 맨몸 바다 수영 행사를 8월 11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대형 태극기를 펼칠 계획인데요. 해경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